파르시아 비상을 위한 연료를 점검하십시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 공기는 하늘을 날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연료를 보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비행기는 지상에서 이륙하기 전에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소모 연료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거리에 따른 연료량. 2. 비상 발생 시 다른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예비 연료량. 3. 공항에서 30분 이상 채공할 수 있는 연료량 계산. 4. 여기에 예비 연료량은 보통 5%에서 10%까지 추가로 탑재. 탑재 연료량은 1, 2, 3, 4를 더한. 연료량을 거리보다 적게 탑재하는 비행기는 하나도 없고 여유 있게 채웁니다. 주님의 강림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 중에서 연료량을 계산하여 여유 있게 가져간 처녀들이 있었으나 어떤 여자들은 예비 연료를 감안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비 연료란 지연되었을 때도 계속 깨어 있을 충분한 연료입니다.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신부들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의 예상보다 지체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름이 다 소모되고 비행기는 추락하는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는 추락할 것인데 미련한 처녀들이 그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모두 신랑을 맞이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10명이 힘차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순간에 신랑이 왔다면 10명 모두 문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절반이 떨어져 나갈 정도이면 얼마나 지체되었을까요? 노아는 직접 거대한 방주를 가족들과 만들었습니다. 파르시아 방주는 하나님께 직접 만드시는 대신에 신부들은 방주까지 날아 올라야 할 충분히 기름이 예비되어야 합니다. 파르시아 비상에 필요한 에너지는 단지 등과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 충만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경건하고 착한 행실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물들지 않은 순결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상을 방해하는 세상의 죄들과 정욕들은 돌처럼 무겁게 만들어 날지 못하게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와 안전 사고의 원인은 사전의 징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작은 징후들이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경고들을 무시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많은 경고들과 징조들을 보내셨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고, 보이는 것이 강력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면 언제나 대비적인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에레미야처럼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이들이 때 맞춰 나타나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에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 예언했는데 하나냐는 2년 내에 돌아올 것이라 반박하였습니다. 메시지의 진위 여부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냐의 도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예언한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여호와께서 참으로 보낸 예언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요. 지금은 평안이 아니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듣기 좋은 메시지도 많고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전염병과 백신 증명서는 그 징후들이고 대형교회의 문이 닫힌 것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복과 재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항공기는 하늘을 날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연료를 보충할 수 없지만 다행히 우리는 연료가 떨어졌는지 등에 불이 켜져 있는지 검증하여 연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추락하였다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파추월을 앞두고 연료가 떨어지는 징후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신랑의 도착을 목전에 두고 기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휴곡교회가 잘한 것은 인내한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징후를 보내는 신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호를 듣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한 세대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옳은 지각을 가진 이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파르시아를 대비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생각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은 세상을 닫고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금식할 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셔서 그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가 드러나고 그들을 새 이름으로 친히 불러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려진 자 아주바 내 땅을 버림받은 아내 쉬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자 헵시바 내 땅을 결혼한 여자 비올라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영광스러운 신부의 회복을 노래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위대한 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아름다운 거처를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뿐입니다. 한 분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계시다면 오늘은 두 걸음 더 가까이 와 주시라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매일 다그치며 그저 빨리 와 주시라며 때만 쓰는 무익한 종이라. 그래서 더욱 죄송했습니다. 공원에 앉아 프린트한 천국 기도문 읽다가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1분 1초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며 또 눈물 쏟아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신부에게 이런 마음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